지난주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풍력발전소와 민간 사이 거리를 1km까지 줄이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해당 조례안은 결국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의원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8대 순천시의회 마지막 회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풍력발전소와 민가 사이 거리를 1km까지 좁히는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전체 의원들의 표결이 시작됐고 찬성 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례안이 부결된 겁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조례안이 부결된 상황.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로 꾸려진 의회가 또다시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은 이상 이격거리 2km 조례안은 유지됩니다. 풍력발전소와 민가 사이 2km는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며 수십 차례 반대 집회를 열어왔던 주민들.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그 주거 환경과 생태수도 보존을 위해서 참으로 그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발의되거나 상정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부가 허가한 순천 지역 풍력발전 사업은 385메가와트. 주민들의 요구대로 이격거리 제한 조례가 유지된 가운데 사업자들은 부지를 다시 확정짓는 데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빈 뉴스 서경입니다.